신체 학습자를 위한 게임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요거 게임이 이런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벨은 같은 걸 맞추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데이브는 사진사는 사진을, 해리는 명예를 사시던 거예요. 그날 이제 수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한테 이거를 이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앉아서 해보실까요? 네, 다시 하기 누르고 해보세요. 네. 배우지도 않고 다 맞추네. 여기 시간이 이렇게 됐죠? 예, 박수 좀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 요거는 퀴즐렛.com이란 사이트인데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지원합니다. 수학도 지원을 하고 역사도 지원하고 우리말 지원하고 다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 퀴즐렛.com 가서 수학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수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소리도 이렇게 화면을 확대합니다. 이제 굳이 선생님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 세상에 와버렸어요. 네. 자연수의 의미, 집합수, 순서수, 이름수, 측정수.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한글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립니다. 경제성의 원리로 볼때 교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사가 노력을 조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어떤 게더 좋은 건가요? 적게 하 느리고 많이 효과가 있어야죠. 가르치기는 굉장히 가르치는데 서술형 채점하다 보면 애들은 배운 게 없어. 그게 나은 거예요. 요만큼 가르쳤는데 애들이 답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하고, 자, 기수법. 기술법, 합법적 기술법, 순법적 기술법, 위치적 기술법, 연세, 그 원소 A, 제를 하나의 원소 C에 대응시키는 저분 ADHD님은 저기 앉아 계시고, 선생님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 이렇게. 그렇게 하고, 지금 학습지 받으신 거에 보면 빈칸이 있죠. 예. 이렇게 만든 학습지. 이걸 가지고 그냥 뚝딱 학습지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저는 이 퀴즈렛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퀴즈렛으로 끝을 냅니다. 시작은, 여기, 요것은 인쇄. 인쇄를 누릅니다. 인쇄를 누르면 인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글에 복사해 가지고 넣어서 이거 가지고 학습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22번, 어우, 되게 많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은 지금 예비교사 선생님들은 퀴즐렛을 이게 무료 회원도 가능합니다. 무료 회원 하셔도 돼. 근데 앞으로 모든 수업에 수업 연구하고 프리젠테이션 할때 프리젠테이션도 이걸로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셨죠? 글씨 확대하면 이것에 대해서 도사가 돼서 학교에 나오세요. 그러면 날로 먹는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수업이 날로 먹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그걸 뭐에다 써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을 돌보고 우울을 치유하는 데 써야 되거든. 여기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원본 형식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박스까지 다 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학습지가 빈칸 채우는 거죠. 그죠? 근데 빈칸 채우는 걸 딴 데서 만들지 말고 이거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소트를 한 걸 요거 정렬을 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 가지고 짝짓기 해요. 되겠죠. 또 정렬 도구 정렬 기능에서 이 얘하고 얘하고 짝짓기 하셔도 되죠. 또 빈칸 여기 빈칸 밑줄 치고 빈칸을 또 문제로 만드실 수도 있죠. 학습지가 온 이렇게 하면 퀴즈렛이라는 온라인인데 오프라인 수업과 완벽하게 통합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이거 학습지를 나눠주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다 배웠으니 카드 맞추기 합시다. 수학과 선생님 수학 예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으로 오세요. 지금 손 들고 계신 모아 보세요. 자 박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은 이걸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이 경쟁 승부 이게 네. 아 잠깐만요. 이거는 화면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이렇게 이럴 땐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화면을 좀 키워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롤 됐어? 예, 네, 좀 더 키워, 좀 더. 오케이, 좀 더. 됐습니다. 그리고 다 요거 새로 고침. 오케이. 네. 덕분에 하나 작은 팁 얻으셨어요. 글씨가 작으면,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롤 조절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야? 뭐야? 이거 뭐 통계학이네, 이거. 뭐 잘못 건드렸나 봐. 근데 그러면 저 게임이 어떤 의미가 있냐 궁금하시잖아요. 애들이 저러면서 눈에 이게 자꾸 박혀. 1분 안에 했다. 오, 박수 잠깐 놔두세요. 그래도 3위야 3위. 수고하셨어요. 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수업의 장점 뭐냐. 애들이 외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저거 게임하면서 외웠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보상해주는 팁. 내년에 3학년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년에 이걸 가지고 공개 수업을 하는 거야. 애들 미쳐. 보상은 어떻게 주냐. 외웠다면 몇 초 정도 걸린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더 시간 여유를 줘. 이런 경우 48.1초인데 60초를 준다. 예를 들면 60초를 주고 1등 뽑지 마세요. 1등 2등 뽑 1등 뽑고 와가지고 1등만 주고 이러는 거 이거 인간성 파괴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일리지로 60초 이상이면 다 합격이고 초당 한 개씩 뭘 준다? 하드텍 건빵 준다. 그러면 애들이 그 건빵 하나씩 먹는 맛에 막 속도에 도전한다라는 거죠.